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산포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산포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산점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것은 두 변수의 어떤 관계를 점의 형태로 이제 나타낸 시각화 기법이다.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개의 연속형 변수가 있고요. 여기 스케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수를 취했을 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X축이랑 Y축에 따라서 무엇이다? 어떤 분포,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점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산포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